안녕하세요. 한일TV의 유정부 한우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번 영상은 2024년 연말 말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말띠 여러분들 이제 9월달, 10월달 무탈이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벌써 11월, 12월 연말 운세로 찾아뵙게 됐네요. 2024년 갑진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굉장히 저에게는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 말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 말띠 여러분들 9월달, 10월달에 꼬리 흔들리면 먼지가 좀 휘날릴 일이 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일이 있다 했는데 무탈이 잘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괜히 그럴 때는 별거 아닌 일들이 이렇게 신경이 꽂히고 날카로워지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좀 크게 일으켜져서 좀 어려움을 종종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무탈이 잘 넘어가셨기를 기원 드리고요. 자,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11월달, 12월달 보니까 앞발을 이렇게 높이 들고 크게 포효하는 말 울음소리 내는 말띠 여러분들의 운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운기가 탁 이렇게 찍고 내려온다. 그런 운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찍고 내려오는 운기 때문에 요 사이에 좀 다양한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고,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경계를 해야 되고, 지금 뭔가 변화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전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만큼 큰 변화가 운이 일시적으로 흔들림이 있는 그런 운기다. 갈림길에서 뭔가 크게 선택을 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는 운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명예수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많은 대중들, 사람들이 곁에 머무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앞발을 든다는 건내 주머니가, 그쵸? 좀 노출이 될 영향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은 조금 누수가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이 운기를 잘 살려서 큰 포효를 할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우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35살이 되는 경호생 말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11월달 어떨까요? 짠! 오, 조금 시련과 고난이 있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12월달에 잘 풀릴지 보니까, 오, 그러네요. 오, 냉탕과 온탕을 온갖 운기다. 고난이 있었던 만큼 요것들을 잘 이겨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그 격감을, 지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일 것 같고요. 특히나 어떤 부분에서 내가 변화가 있냐. 재물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투자를 한다든가 부동산, 주식, 요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뭔가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막 경매도 하고 주식도 하고 투자도 하고 요런 운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테마는요, 새로운 변화라고 합니다. 내가 기존에 해왔던 일고 투자도 하겠지만 좀 내가 안 해봤던 거, 안 해봤던 경험들, 그런 것들을 많이 과감하게 도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즘 시대는 유튜브에 워낙 많은 정보의 양이 담겨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고 앉으면 부동산, 막 경매, 주식 이런 거 다양한 정보들을 편하게 얻을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관심만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셨으면 하고, 이제 재물의 운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성의 운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이신 분들, 연말에 이성분들한테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말을 한번 걸어보셨으면 하고요. 자, 인간사의 전망에서는 조금 망신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행에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좀 컨디션 저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물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뭔가 유흥적으로도 좀 깊게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컨디션 조절 잘 하셨으면 합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하게 급작스러운 상승의 운이 있다라고 사료가 되는데, 내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좀 해프게 쓰는 그런 운기도 있고 도둑이 드는 운기가 있습니다. 너무 자만을 하는 건좀 경계를 해야겠죠. 이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내 인품적인 부분을 잘 유지하셔가지고 지혜로운 우리 경호생 말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47살이 되는 무오생 말띠 여러분들입니다. 5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11월 달 어떨까요? 짠! 아, 조금 다사다난하다. 급하게 처리할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12월 때는 어떨까요? 오, 이런 것들이, 오, 빨리빨리 응급처치 잘해서 오히려 굉장히 좋은 동망들이 많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버릴 수 있을 만큼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특히나 명예적인 부분, 승진, 뭐 상장, 자제분들이 없으시면 자제분들의 운, 뭐 그런 것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그런 명예수, 자랑거리가 생기는 그런 운기가 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명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전적인 이득도
추가적으로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부와 명예 같이 따르는 그런 운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너무 잘 되는 운기다 보니까 인간사회 덕망에서는 시기 질투가 많이 따릅니다. 요럴 때 좀 인색하지 말고 내가 좋은 일을 전달할 때는 떡과 마실 것들을 돌려가면서 같이 이렇게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잘 되는 운기이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는, 과로로 하게 되는 그런 운기가 있어요. 적절하게 좀 조율을 하는, 템포 조절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당장에 내가 뭔가 현금에 대한 확보는 크게 많이 없긴 하지만 미래적인 자산 창출에 기회가 많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당장에 뭔가 돈이 되는 일보다는 미래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투자나 자산의 흐름을 유동성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59세 되는 병호생 말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이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력 11월달 어떨까요? 짠! 오! 만사가 형통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큰 어려움 없이 일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12월달은 어떨지 살펴보니까, 아, 여기 조금 일사에 게으름은 드는 부분이 있으나, 그냥 이 정도면 무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가 뭔가 이렇게 문서적으로 덧볼 일들이 많이 있겠다. 내가 사인이라든지 내 이름 석자로 뭔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겠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점포를 연다던가 뭐 문서를 계약한다던가 뭐 자동차를 산다던가 이렇게 내가 이름 석자 쓰는 일들에는 다 좋은 일들이 있겠다. 특히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내 명예적으로 나를 많이 보완을 해준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계약하거나 사인할 일 있으시면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인간사회 덕망에서는요, 많은 대중이 나를 따르는, 어딜 가나 내가 주목을 받는 그런 운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기가 많이 상승이 돼서 어딜 가든 내가 좀 기분이 많이 업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시술, 수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도 좀 액땜을 할 수 있으면 빨리 액땜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자산적인 부분에서 특히나 문서운이 되다 보니까 뭐 자산적인 뭐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투자 뭐 그런 형태 그런 금전적인 흐름이 많이 들어온다. 큰 흐름들이 많이 들어오는 운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조금 공부하시고 하셔가지고 다양한 자금의 그런 유동성 뭐 자산 가치 이런 것들을 보유해 놓으시면 나중에 큰 덕망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71세가 되는 갑오생 말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11월달 어떨까요? 짠! 아, 짝꿍 시련과 고난이 있는 형국이다! 아,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12월달에 잘 풀릴지 보니까 짠! 아, 이런 것들이 조금 내가 급하게 대처를 하지 못해서 조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조금 답답하긴 한데 전체적인 공수를 알려드리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몰리는 그런 운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오랫동안 꾸준히 해왔던 일들을 인정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람이 참 인생에서 뭔가 만족감을 느끼는 일들이 뭐 몇 개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내가 꾸준히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대중들의 뭔가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지금 뭐 노벨 문학상 뭐 한강님이라는 분이 한국인 최초로 뭔가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의 뭔가 인터뷰라든지 삶을 돌이켜보더라도 뭔가 묵묵하게 자기를 그냥 꾸준히 해서 그냥 뭐 상을 받았을 뿐이지 받고 안 받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장인의 인생은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인간사회 덕망에서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뭔가 동호회, 동아리, 모임, 뭔가 그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뭔가 좀 병 같은 걸 치료를 하는 그런 운기가 많이 들어와요. 치료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건강의 운기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아프시면 빨리빨리 병원 가서 빨리 치료를 해보셨으면 한다 생각이 듭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내가 그동안 베풀었던 인간사의 덕망이 큰 금전의 결실로 돌아온다 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한테 내가 그 당장에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만큼 힘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작은 손길 하나, 작은 말 하나, 안무 이야기 하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한테 큰 힘이 돼서 그걸 벗어 극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지나치지 마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시면은 우리 갑오생 말띠 여러분들처럼 그런 것들이 큰 덕망이 돼서 나한테 도움이 받는다 하시니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해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말띠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크게 앞발이 들고 포효를 하는 말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테마를 가지고 일시적인 운을 크게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럴 때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이 운기를 길게 가지셔가지고 지금에 하고 있는 일들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가지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갑진년도 우리 말띠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 오는 을사년 25년도도 좋은 성물들 많이 보시기를 하늘도령도 열심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